주빌 버즈비 TV 왕중왕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리뷰의 왕중아 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지주 병호 선생님이 계시는 네. 기어 타임즈 왕중왕 소개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 스쿼드로 됐으니까 왕중왕 이번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년에는 네.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가 했고요. 험싱싱 대가 했고요. 그렇군요. 뭐, 네. 30.2%였고 2019년 뭐 섹터도 있었고요. 자, 21년 탑기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1.9%의 지지를 얻은 두두두두두두 5월의 탑기어군요. 팬더 커스텀 잡2020 리미티드 에디션 6263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랠리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야, 이 비싼 게 그렇죠. 이게 아, 역시 스쿼드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 2위는 깁슨 커스텀 잡. 야, 이거 다 비싼 것만. 1, 2위 합치면 중형차 가격인데. 아, 그러게요. 3위도 아이바네즈 일렉트리타 AZ240이. 이게 아, 좀 싸죠. 이게 좀 싼데 네. 이것도 꽤 하는데. 네, 한 300 정도 하죠. 네. 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팬더 깁슨 아이바네즈네요. 진짜 오. 좋네요. 이게 이렇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거 안 됐는데 네, 이게 스쿼드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기타가 1등을 차지했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탐 역대의 왕중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기탐 2015년도에는 팬더 커스텀샵의 네. 로빈 트라워 스트라토캐스터가 10점으로 왕중왕을 차지했고요. 네. 2016년에는 베일톤의 데퍼 VS1 그다음에 어허. 다크 데퍼 VS3 이게 2017년 2016년 17년은 베일톤이 거의 쓸어 먹었던 가성비로 그냥 다 다른 것들을 다 그냥 죽이던 때였어요. 그리고 2018, 19년은 쉑터가 이제 정말 미친 듯이 득세를 하던 그런 시기였죠. 뭐 다달이 다 쉑터야. 연간도 쉑터고. 그래서 18, 19년은 전부 다 쉑터 재팬의 SD 모델이 탑계를 차지했고요. 2020년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아메리칸 울트라가 다시 왕좌를 탈환을 했습니다. 올해는 팬더가 2년 연속으로 가져가게 됐네요. 그래서 베일톤 2년, 쉑터 2년, 팬더 2년 이런 식으로 가고요. 재밌는 네,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자, 기탐도 스쿼드를 발표를 좀 지금 탑10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올해 탑기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나왔던 LB1 모델 이게 라리바실리오 모델이었는데 이게 지금 기탐의 역대 스쿼드 탑10 중에 1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87.67이라는 정말 90점에 가까운 점수가 거의 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디자인에서 무시무시한 점수를 받아가면서 1위를 했고요. 아제 2402가 85.67 오, 좋다, 이거. 그리고 아이바네즈의 제이 커스텀 RG 8570Z가 85 해서 1, 2, 3위를 지금 아이바네즈가 네, 다 가져갔습니다. 좋은 건 다 먹네. 그 다음에 뮤직맨의 JP16이 4위, 그 다음에 내쉬 베이스 JB63이 공동 4위, 그 다음에 듀젠버그 아이바네즈 깁슨 팬더 이런 식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야. 올해 1등한 게 9위네요. 공동 네, 9위. 올해 1등한 게 공동 9위. 그러니까 스쿼드와 이 그의 탑 기어는 또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 네. 자, 기탐 사운드 탑만 보자면은 이게 정말 웃긴 게 사운드 탑 10개는 전부 다 깁슨 팬더의 커스텀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시는 역시다. 어쩔 수 없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운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운드 딱 클릭해보면 깁슨 팬더밖에 맞습니다, 안 보이는 거야. 맞습니다. 다른 그쵸, 거는 예. 다 쓸데없는 거죠. 팬더 6개, 깁슨 4개 해서 커스텀샵 모델들만 포진해 있고요. 1위는 195 레스폴 스탠다드 그린 레몬 페이드 헤비 에이지드가 36.5점으로 1위를 어이구. 차지했습니다. 같은 점수로는 2021 타임머신, 1961 재즈베이스, 헤비랠리 이건 베이스 모델이었는데 36.5고요. 그리고 1960 텔레캐스터 커스텀 헤비랠링 모델이 36으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깁슨의 오브레스폴, 오칠레스폴, 그 다음에 피노팔라디노 시그니처 베이스 그리고 6263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랠리 이게 네, 지금 7위네요, 네, 7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성비는 이거는 뭐
아무래도 아제스가 올해 네, 아이바네즈에서 새로 나온 그 저가형 기타가 가성비 쓸었네요, 20점을 싹 쓸어 먹으면서 아제스 31 그리고 아제스 40 그리고 40. 베이스도 SRMD 200, SRMD 200D에서 1, 2, 3, 4위가 공동 1위. 전부 다 그냥 20점 만점으로 아이바네즈가 싹 쓸이했고요. 그 다음에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편의성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아이바네즈죠. 아이바네즈가 또 아제 240이와 아제스 40으로 18.67 점수로 공동 1, 2, 3위를 1위. 그냥 다 1, 2, 3위 다 했어요. 8570Z까지. 아제스는 보통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아제스는 뭐 30만 원대 뭐 40만 원대 이러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그 입문용으로 이런 퀄리티를 이 가격에 냈다고 이러다 보니까 가성비랑 편의성에서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건 이 기탐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탑은 완전히 저세계고 가성비랑 아예 다른 영역이고 가성비 편의성 이런 것들이 여기서 아예 따로 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재밌죠. 자, 기탐 역시 가장 할 얘기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선생님이 번호 하나 골라주시죠. 몇 번부터? 자, 1번부터 34번까지요.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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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2470 님. 존 2470. 존 2470 님. 존 2470. 네, 좋습니다. 존 2470 님 축하드립니다. 자, 존 2470 님 사다리 대기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저희 그 버즈비 TV의 세부 콘텐츠들의 추첨은 다 끝났고요. 이번엔 리뷰어 탑 한 줄 평을 지아 씨가 네. 소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네. 우리 김병호 병호 쌤이 네. 팬더 멕시코 빈테라 예. 스트라토캐스터 모디파이드로 네. 네. 한 줄 평을 주셨는데 그게 탑 한 줄 평이 됐었죠. 네. 보너스 트랙이 빌보드 넘버 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센스 있었네요. 네네네. 훌륭한 한 줄 평이었죠. 보너스 대기 빌보드 넘버 원. 네, 올해 탑 한 줄 평 후보는요. 김병호 쌤이 뉴엑스 아날로그 코러스에 김뉴엑스 아날로그 코러스 김병호로 바꾸겠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네, 김뉴엑스 아날로그 코러스. 뉴엑스를 너무 좋아하셨어. 네. 그리고 이노 오빠가 깁슨 USA ES-335 이걸로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평균값. 네. 와, 이게 좋네요. 지아 씨는 이거 보고 왜 한 줄 평 이렇게 재미없어요? 이렇게 있는 척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김희연 PD님이 네 브라운 앰프 이펙터 프로테인 이걸로 주셨구나. 네. 그래서 당신의 사운드의 벌크업을 완벽하게 도와줄 프로틴. 요새 그렇지. 맨날 단백질 먹고 운동하시다 보니까 자기 세계관이 여기 투영된다고. 아, 그렇지. 한 주평에 항상 들어가죠. 그렇죠. 자기가 요새 뭐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네. 먹어라 먹어. 프로틴. 프로틴의 노예야 요새. 네, 한 명은 오빠는요. 고포드의 아이 트래킹에다가 한 주평을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약간 요새 여행 병났거든 이 사람 지금. 가고 싶어하고. 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 오래되니까 병났어. 다들 자기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송지아는요. 뉴엑스 이펙터 플렉시 크런치 여기에 플렉시가 플렉스했다. 멋있지 않아요? 이거 좋은데. 멋있지 않냐고. 플렉시가 플렉스했다. 네. 지금 아쉬워하고 있어. 그러고 보니까 모든 기타의 평균 값은 별 차이 없다. 그렇지. 재미없어. 가장 평균적인 평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물고 뜯긴다. 고치려고 지금. 모든 한 줄 평의 중간 값이야. 네. 야, 여기서 뜯기네. 아, 좋습니다. 네, 그래도 은총님은요, LPD 페달 이펙터 AD7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마샬 앰프는 JCM800이었습니다. 이게 JCM800 복합 사운드였구나. 네, 승채님은요, 내시 베이스 JB63 미디엄. 여기 전 세계 베이스가 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완전 혼자 네. 이거 베이스 가져가고 싶어갖고 병이 났었어요.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발표해 주시죠. 네! 1위는요. 올해 탑 한 줄 평 1위! 박인우님!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평균값. 전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평균값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후보를 한 줄 평을 주셨네요. 진짜.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30.1%! 사람들이 그래요. 재미없는 거 좋아해. 네. 간지로 승부해봤습니다. 아, 네, 네 인정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모든 리뷰어들에게 이거 갖고 물어뜯길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래서 사다리에 올라가게 되셨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이거 탑 한 줄 평하면 기분 진짜 좋다고. 맞아, 정말 좋아요. 이게 쬐죠, 쬐죠. 그러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사다리 타기 준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1등 먹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등요? 제가 네. 공약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혹시 사다리 타기에서 1등, 우선순위 1번으로 하더라도 네. 절대 120만 원짜리 어쿠스틱 기타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아, 약한데? 아하, 제일 그러니까. 저렴한 걸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약속은 할 수 없어. 아니, 거기 평균값을 갖고 가. 그래, 그래. 오케이. 내가, 내가 1위 하면은 거기에 평균값 갖고 가겠습니다. 중간 가격. 네. 평균 아, 박인호 선생님. 공약이었어. 아, 미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뭐 골라야죠. 네. 자, 그럼 제가 하나 번호 고르겠습니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나요? 1번부터 55번까지. 55번 드리겠습니다. 오~ 55번. 축하합니다. 누구죠, 성함이? 아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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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스트님 어, 축하드립니다. 그, 네. 많이 다시는 분 같은데. 야, 아니스트. 많이 봤던 분 그렇군요. 같아요. 네네. 아니스트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선물 사다리 바로 한번 이제 가동을 네. 해보도록 할게요. 사다리 부탁드립니다. 아, 이노 오빠 6번에 배정됐네요. 그렇지, 그러면 6번에다 선 안 그으면 제일 마지막 번호 되는 거잖아. 7번에 배정. 1, 2, 3, 4, 5, 6. 아, 이렇게 낮을까? 쭉하게. 이 사람들. 자, 그럼 각자 7개씩 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필님도 그어주시죠. 7개. 오케이. 좋습니다. 사다리가 참, 이게 참. 오케이. 저도 그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경환님부터 가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경환님 자, 이경환 5번. 5번 축하드립니다. 5번. 네. 자, 그러면 김한결님. 야, 2번입니다. 김한결님 2번이요. 네. 잉어빵님 가보겠습니다. 네. 1번이에요. 잉어빵님. 왠지 잉어빵님이 기운이 좋았어. 좋아요. 가겠습니다. 또엘팔. 4 또 1 4 존 2470 6번 오! 아니스트와 그럼 3하고 7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누씨 먼저 가시죠. 이누씨 아, 먼저 가시죠. 저도 가겠습니다. 이누씨 먼저 한번 가볼게요. 저 3 넘으면 진짜 평균값일 건데. 이누씨로 먼저 가볼게요. 역시 제일 좋은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나 왜 악당이야 갑자기. 아니스트님 네. 3번. 아니스트님 3번. 좋습니다. 6번이네요. 네, 6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들 축하드립니다. 네. 와, 너무 공정하죠? 잉어빵님 1위, 저 네. 7위.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선물 받으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상품 협찬해주신 협력업체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투표 시 기재하신 이메일로 연락이 되고요. 2일 이내에 답장이 안 오면 다음 분에게 우선순위가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1월 중순 이후 발송이 되고요. 1월 15일에 연락이 없으면 선물은 소멸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밑에 달아주신 여러분들 댓글 중에 한 분씩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선물은 코르그 클립 튜너, 기타 스트랩, 기타 클리너, 피크월드 피크 세트, 그리고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랜덤 박스. 네, 랜덤 박스. 서프라이즈 1종. 뭐 서프라이즈 1종이 뭐 프로쿠 기타 이러진 않을 거예요. 요만한 거. 요만한 서프라이즈인데. 네, 이렇게 너무 해서. 하찮아서 놀라서 서프라이즈. 아, 이딴 걸? 약간 이렇게. 그래서 네, 버즈비티비 네이트닷컴으로 성함, 연락처, 국내 주소 1월 15일까지 보내주시면은 1월 중순 이후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후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상품이 소멸된다는 점 네, 말씀미리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뭐 버즈비 사이트 그리고 이벤트 유튜브. 페이지 유튜브까지 많은 댓글을 남겨주신 것 중에 저희가 각자 하나씩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선정 되신 분들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꾸러미 그 소박한 선물 꾸러미 서프라이즈 너무 하찮아서 서프라이즈 네, 보내드릴 거고요. 선생님부터 선정하신 댓글 읽어주시죠. 이게 남훈리님. 아, 이남훈님. 네, 이남훈님. 네. 이 코비드 시국에도 매일 리뷰 영상이 올라올 수 있는 뚝심과 고집이 어떻게 실제 가능한 것인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버즈비 사장님 그리고 리뷰어님들 모쪼록 건강하셔서
이런 진기한 콘텐츠들을 오래오래 기타 만회까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악기 구매로 응원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정석에 네, 거의 뭐 정말 다 써놓으셨네요. 그런 댓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나무님 저도 진짜 이게 너무 공감이 가요. 이 시국에도 어떻게 매일 이렇게 올려? 이거는 사장님의 뚝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게 제일 이 시국에 렉탐을 계속 찍는다는 게 참 뚝심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뚝심이죠. 대단합니다. 뭐 유리가 박히지 않나. 근데 이 시국에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나. 그렇게 리뷰어들 다 닫혀 나가는데도. 다 닫혀 나가는데. 네. 근데 이 시국에 렉탐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방구석에서 뭔가 해야 되니까. 렉탐을 선조지명이 있긴 있었어요. 아, 렉탐을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네요. 네, 해야 되네요. 네, 나무님 축하드리고요. 저는 한은성님입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고퀄리티의 꼼꼼한 리뷰는 말할 것도 없고 리뷰어분들의 오프닝 만담이 너무 재밌습니다. 크크크. 분야를 가르지 않는 해박한 지식, 간간이 나오는 아재 개그 등 베스트 커플상 명음 이누님을 추천합니다. 이 마지막 줄 그렇죠. 때문에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앞에 그 저희 오프닝 만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리뷰에 호불호가 갈리는 포인트가 사실 이거잖아요. 이 앞에. 근데 이게 유튜브에서 그 뛰어넘기 앞부분에 이제 그 저기 넘기 건너뛰기 기능이 건너뛰기 기능이 생긴 다음부터는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그냥 리뷰부터 보시고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약간 라디오처럼 즐기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이런 앞에 오프닝 만담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발췌도록 하시면 내용,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냥 재밌었어요? 잡히는 대로 정말 아저씨 같은 얘기예요. 아, 그래요? 정말 아저씨 같은. 뭔 소리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그날 그날에 뭐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들 그냥 오면서 그냥 했던 잡생각들 막 이런 것들 하고 그냥 뭐 철마다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제철 음식 얘기, 뭐 계절 얘기, 네. 뭐 이런 얘기. 왜냐면은 가끔 사람들이 궁금해거든요. 이건 준비해 오는 것인가? 아무도 준비해 오지 않죠.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그냥 막 꺼내는 건데 그 앞에 그것만 보시고. 리뷰를 안 보시는 분은 없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라디오처럼. 기타 시작하네. 꺼 싫은 거야. 우리 나중에 그 약간 특집 영상들 저희 시연 따로 올리는 것처럼 만담만 따로 모아서 편집해놔도 1시간짜리 만담 편집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진짜 라디오처럼. 맞아. 그거 운전하면서 들으면서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러게요. 하도 개소리가 많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한은성님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은 네. 은총 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정한 댓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동화님의 버즈비 TV 리뷰 한 줄평. 이 정도 솔직함이면 존 크루즈 씨도 와서 배워서 기타를 만드는데 써먹길 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동아님 축하드립니다. 존 크루즈가 존 크루즈가 버즈비 TV를 본다. 이거 뭐 거의 뭐 탐 크루즈가 연애가 중계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아니, 저런 걸 한다는 거야. 아재가 그런 게. 아까 노래하는 것도 막 해요. 내 건 어디 있나. 왜 어디 있나. 왜 안 오나. 그렇죠.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꾸 가라기부터 말해. 그렇습니다. 자, 은총 씨 한 줄평도 은총 씨 댓글도 잘 봤고요. 이번에 현 PD님이 댓글 하나 골라주시겠습니다. 저는 펑크카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방문이 힘든데 간접적으로 장비의 사운드나 퀄리티 가성비를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항상 도움되는 유익한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펑크카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버즈비 TV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매장 방문하시지 못하는 분들한테 사운드를 전달해드릴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펑크카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 댓글 골랐었거든요. 나도 이거 골랐었다. 저 이 댓글 골랐었어요. 이거 코비드 시국에. 다 겹쳐. 여기 다 눈에 겹쳐. 보이는 댓글들이 있어. 맞아. 전문가들이야. 댓글 다는 사람들. 아주 잘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잘 이렇게 프로 댓글로. 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 이런 말 바꿔가면서. 그러게요. 아 이게 옛날에 그런 음모론 있었잖아. 이거 다 사장님이다. 맞아. 다 사장님이다. 이게 다 3층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게 있었죠. 자 다음은 명음 씨가 댓글 하나 골라주시겠습니다. 네, 선정된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님이시고요. 올 한해도 버즈비 덕분에 기타, 이펙터, 오임패 등등 많은 정보를 얻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리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 인우님, 병호쌤, 은총님, 현님, 명흠님, 승채님, 지아님, 마토님 모두 건강하시고 2022년에도 좋은 리뷰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Congratulations. 네, 박지훈 님 축하합니다. 자, 여기 이제 또 특징이 자연스럽게 여기 마토님이 녹아 있죠. 마토님이 올해 너무 이제 출연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약간 지금은 거의 올해 가장 최다 출연한 그쵸, 게스트로 네, 버즈비 TV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진짜. 극악의 연주력?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진짜 눈앞에서 기타 치는 거 본 사람 중에 기타 제일 잘 치는 것 같아요. 진짜 웬만한 해외 유명 기타리스트가 맞아요, 와도 맞아요. 거의 뭐, 아, 뭐 정마토 정도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천군 만마를 얻었죠. 네, 이렇게 한 명씩 이름 언급해 주셔서 박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토님도 오늘은 여기 같은 자리에 뭐 함께 하진 못하셨지만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아씨가 댓글 하나 골라주시죠. 네, 저는 로니11님 댓글이고요. 로니. 네. 버즈비TV 재밌는 만담 토크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주하는 그치 리뷰라고 안 써. 만담이야 만담. 전문가들이 연주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리뷰를 볼 수 있고 관심 있는 기타를 사기 전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시는 채널입니다. 모든 진행자분들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트하트. 네, 로니님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로니님은 버즈비 TV에도 별별 양쪽으로 달아주시고 네. 마지막에 하트 3개까지 약간 네. 뭐랄까 그 광고 같은 느낌이죠. 광고 문자 같은 맞아. 광고 문자 같은 느낌. 이거 킥을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해주셔서 또 프로 댓글러 이런 향기를 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가 이렇게까지 올해 지속.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항상 극악의 효율을 자랑하는 네, 구독자 1인당 동영상 하나 네, 동영상 하나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네. 지금 저희 동영상이 이제 한 8,000개쯤 되려나요? 7,000개 뭐 8,000개 이렇게 되는데 구독자 대비하면은 구독자 한 명 영상 하나당 구독자 6명 정말 네, 극악의 효율을 자랑하고 있는 버즈비 TV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언제 뭐 저희가 서운했냐는 듯이 계속해서 뚝심 있게 네, 매일매일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만 명 되면은 봐 커스텀 쏜다니까 내가. 자, 선생님 42만 명이 된다는 소리는 우리 리뷰가 8만 개란 소리예요. 자, 뭐 그렇게 하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 PD님부터 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건강을 챙기시는 게 최우선인 것 같고 네. 아까 윤우 씨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게 아니다. 뭐 제 개인적인 다짐을 매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연말에 이거를 정산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연말 특집 컨텐츠를 만들면서 느낀 게 오타도 많고 잘못된 정보들도 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2022년에는 조금 더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아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작년에도 코로나 조심하자고 말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고 좀 씁쓸한 마음이긴 한데 사실 저희 버즈비 TV가 쭉 뚝심 있게 여러분들이 말해주셨듯이 뚝심 있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코로나 뭐고 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냥 뚝심 있게 쭉 가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뭐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좀 튼튼한 디딤목이 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하세요. 어우, 네, 파이팅! 위로가 되네요. 이렇게 네, 또 지아 씨가 강력하게 기운을 주셨습니다. 코로나고 뭐고 코로나고 뭐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네. 그런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뭐 광고성 얘기해도 되죠? 그럼요, 아. 그럼요. 다 하십시오. 네. 다 악담만 안 합니다. 악담만. 욕 안 합니다. 이 시국에 저 부천시 상동에 제가 기타 학원 차렸습니다. 오, 와! 오! 이거 진짜?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대박인데요. 동료끼리 이렇게 만든 건데 네. 어번 기타 스튜디오입니다. 많이 와서
배우고 가십시오. 어번. 아, 어번. 아, 네. 어번 기타 스튜디오. 아니면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가시면 김병호닷컴에다 내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 시국에 뭐합니까? 기타나 치시죠. 좋습니다. 자, 부천 상등에 위치한 어반 기타 스튜디오에서 네. 병호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병호 선생님과 함께 상등에서 신나게 기타 치시고요. 부평으로 오셨으니까 네네,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상등에서 한번 나도 부천 살았었는데 아쉽다. 나 한번 모여 일단 부천 한번 상등에서 그냥 한번 조지자. 가자. 한번 저희 상동 라이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어쨌든 올해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약간 좀비 같은 채널로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즈비 TV 한번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의 재생 목록이 지저분해진다고. 그렇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컨텐츠가 올라오다 보니까 버즈비 TV를 건드리는 순간 나의 재생 목록 하나를 버려야 된다라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그 알고리즘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버즈비 TV를 멀리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구독해 달라고는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가끔씩 기타 뭐 구매하시기 전에 어떤 궁금한 기타가 생겼을 때 정보가 필요하실 때 저희가 언제든 옆에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고 가끔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관심 없으면 누르면 여러분들의 재생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가끔씩 발주해서 보는 채널이라도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 옆에서 그림자처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것도 해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긴 되는데 알람은 큰일이 납니다. 알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늘 하는 말이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알람은 여러분들에게 큰 방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물량으로 승부하는 버즈비 TV 거기서 퀄리티를 조금씩 조금씩 더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2022년에는 저희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코로나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네, 왕중왕전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버즈비 TV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에는 21년도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으로도 나가고 그리고 음반도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공연과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정리가 잘 돼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즈비 TV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